The Vengeance Day. Everything begins. Rule your server. Legendary items guaranteed. Ultimate trade market. The real deal. Rohan M. The Vengeance Day.
이동 패드를 조작하여 캐릭터를 맵을 직접 터치해도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 패드를 조작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세요. 이곳을 터치하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위 신들은 주신의 의지를 외면하고 그분을 부활시킨다는 명목하에 로한 대륙을 멸망시킨 주신의 파편은 우리가 가진 힘이며 의지예요.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이곳 메인 퀘스트를 즉시 이동을 선택하시면 목적지로 순간이동할 순간이동 버튼을 터치하고 우리에게 주신의 가호가 함께할 그... 어? 저들은 로하의 하수인이에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로하의 하수인들이 가방을 터치하세요. 장착하려는 아이템을 터치하여 선택하세요. 터치하여 아이템을 장착하세요. 로하의 하수인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방을 터치하세요. 플록스의 의지를 선택. 플록스의 의지를 사용하세요. 리오나인가? 플록스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 앞에 또다시 내 형제들이 움직였는가? 아직도 하찮은 종족들을 도와주고 있다. 아버지의 의지를 무시한 이 녀석의 망상보다 훨씬 하등한 녀석들. 살기 위해 나의 종. 보스를 처치하세요. 아버지의 의지가 저들과 함께하는 한 너희가 아무리 밟은 아버지의 부활과 함께 로한테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플록스님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미니맵을 이용해 월드맵으로 이동하세요. 월드맵을 활용하면 루안대륙 아인호른 지역을 선택하세요. 아인호른 포탈을 선택하세요. 이동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들과 전투를 통해 경험을 쌓다 보면 당신이 가진 힘이 캐릭터 정보창을 열어주세요. 스탯 정보 탭을 터치하세요. 캐릭터의 레벨이 상승하면 이곳에서 원하는 스탯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신께서는 우리를 희생시키는 대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괜찮으십니까? 어서 빨리 루에를 찾아가 보십시오. 보이는 것과 다르게 가벼운 찰과상이네요. 잠깐만 기다려요. 생각보다 고통이 심했을 텐데 잘 참으셨어요. 당신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몸에 재생된 플록스님이 당신의 몸에 강림하면서 당신의 육체에 그분의 힘이 깃들었나 봐요. 저 사람들의 표정을 봐요.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여긴 자넨 처음 보는 것 같군. 외지인인가? 아이 호르는 정말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 하위, 나는 이 평화가 지속되었으면 좋겠. 당신도 알겠지만 신들은 대륙을 멸망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당신은?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병사들을 위해서 약초를 구해다 주세요.
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잡화점에서는 포션 및 강화 버프 스크롤을 구매하거나 인벤토리 내 보유 중인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록의 아이템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측 인벤토리는 현재 자신이 보유 중인 아이템을 보여줍니다.
아이템을 판매하고 싶은 경우 먼저 판매할 아이템을 선택 판매 버튼을 선택하면 선택한 아이템을 판매 아이템을 일괄 판매하고 싶은 경우 일괄 판매 모드에서는 인벤토리 내 판매하고 싶은 아이템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판매 특정 아이템만 골라 판매하고 싶다면 일괄 선택 버튼을 터치합니다. 일괄 선택 옵션에서 분류, 등급, 판매 시 제외할 옵션을 선택하면 설정된 아이템만 선택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쇠를 하고 있다.
녀석들을 길들일 수 없는데 우리 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네. 스킬에서는 캐릭터가 사용 가능한 액티브 스킬 목록과 패시브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액티브 스킬은 사용 가능한 레벨 제한이 있으며 캐릭터가 레벨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습득 가능합니다. 스킬 목록에서 스킬의 이름, 마나 소모량, 스킬의 스킬을 선택하면 스킬의 세부 피해량 및 재사용 대기 시간 등의 패시브 스킬에서는
캐릭터의 직업 특성에 따른 패시브를 선택해 각 캐릭터별로 기본 직업 1종과 두 가지의 전직 직업 중 두 전직 직업 패시브는 레벨 50에 해금되며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스킬 역시 레벨 제한이 존재하며 캐릭터 레벨 달성 시 습득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스킬을 선택하면 성장 레벨에 따른 능력 변화 등 스킬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계정 내 동일 서버 캐릭터들은 다섯 가지 룬의 성장 상태를 공유합니다. 룬 정수를 이용해 룬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각 룬마다 필요한 정수가 정해 마력의 정수는 룬의 진화에 사용되며 7강화까지 성장시킨 모든 룬은 다음 단계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력의 정수는 보유 중인 정수를 추출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작에서는 다양한 재료 아이템을 이용해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할 아이템의 상위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합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 제작할 아이템의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제작 목록에서 제작할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아이템을 선택하면 제작 재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원한다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 버튼을 선택하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살생부는 PVP 랭킹 및 자신의 PVP 기록, 복수하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즌 내 명예 점수 상위 대기에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PVP 랭킹은 시즌제로 운영되며 매 시즌 초기화마다 상위 100위 내에 진입 시 또한 자신의 캐릭터의 순위 및 티어, 전적 등을 확인할 자신과 관련된 PVP 캐릭터의 승리, 지원, 패배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PVP 패배 시 복수하기를 통해 상대 위치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던전은 1인 컨텐츠로 다양한 인스턴스 던전과 난이도를 제공합니다. 소탕 임무는 1인 인스턴스 던전에 진입하여 강함을 측정하는 도전 컨텐츠입니다. 던전 목록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던전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도전 가능한 난이도를 선택합니다. 던전의 목표를 확인하고 난이도를 설정한 후 던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맡은 건가?
고맙. 자네 덕분에 거쳐보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여기서부터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말대로 지금 여기서 돌아갔다면 이곳에서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너희들이 살 기회를 포기했으니 나를 제가 아이템을 성장시키는 방 가방을 터치하세요. 성장시킬 아이템을 선택한 레벨업 버튼을 터치하세요. 선택한 아이템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성장 재료로 사용될 아이템을 등록하세요. 아이템의 성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업 버튼을 터치하세요. 나가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최대 레벨로 성장시킨 아이템은 조합을 통해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가방을 터치하세요. 최대 레벨로 성장한 아이템 조합 버튼을 터치하세요. 아이템은 최대 레벨로 성장시켜야만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곳을 터치하여 조합에 사용될 재료 아이템을 동일 등급 및 동일 부위 이곳을 터치하여 확인 버튼을 터치하세요. 주 재료와 보조 재료의 옵션 리스트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 옵션을 선택하세요. 2번 옵션을 선택하세요. 3번 옵션을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조합을 진행할 수 있는 선택된 옵션은 조합은 아이템의 등급이 높을수록 성공률이 낮아집니다. 조합 버튼을 터치하여 아이템을 조합하세요.
확인 버튼을 터치하세요. 나가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다니 생각보다 더 멍청한 녀석이었군.
종주할 수 있어? 망친 녀석을 보아하니 그건 아닌 것 같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이런 방금 순간 때문에 몬스터가 몰려드는 것 같아.
Ah!
을 벗어나야겠어. 난 이 곳에서 죽기 싫다고. 저 녀석은 누구지? 이 녀석은 누구냐? 아니 그보다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뭐 어차피 상관없나. 어차피 이 녀석은 이곳에서 죽을 테니까.
제 일은 거의 마무리되었으니 달아날 것 같은데? 아직은 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해.
벗어난 건가?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의 수련을 위해 이곳으로 왔는데. 이보게, 나를 좀 도와주시게. 소성 대원들이 맞서 싸웠지만 불과 항력이야. 우선 이분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퀘스트 및 메인 퀘스트 탭에서는 지역 퀘스트 탭에서는 현재 위치한 지역의 반복 퀘스트의 정보 및 퀘스트를 반복 퀘스트를 등록하려면 원하는 지역 탭을 퀘스트 목록에서 즐겨찾기를 등록하면 전투 중에도 퀘스트 진행 상황 임무 탭에서는 일일 임무, 주간 임무, 월간 임무 길드 퀘스트 탭에서는 업적 퀘스트 탭에서는 업적 정보 및 업적 완료 시 획득 가능한 칭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적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업적 완료를 통해 많은 칭호를 획득하면 캐릭터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크론은 로안 대륙에서 사용하는 화폐예요. 크론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요. 한번 던전으로 가보죠.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던전을 돌아보세요. 저 앞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랜만입니다. 타르스님, 오랜만이에요. 레이안의 말을 듣고 왠지 제가 잠시 당신의 실력을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나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련 중인데. 수련은 역시 실전을 반복해서 겪는 것이 가장 빠르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고 공격은 마법과 물리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마법에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